2시 반에 모여야 되는데 1시간 일찍 나와버려가지고 좀 자고 있었어. 아 역시 1시간이나 일찍 나오는 나란 존재 플렉스. 시카고까지 왔는데 또 밀레니엄 파크 가서 또 이제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조이스 좋아하는 또 많은 콘텐츠 찍을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또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제 또 공연 또 잘 끝내가지고 꿀잠을 자고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오늘 랜드마크 가서 촬영할 거예요. 시카고의 랜드마크를 가서 아 멋있게 커플 신발이야. 그만 따라해. 왜 안 찍어줘요? 준영 혼자 혼잣말 하고 있잖아 계속. 왜 안 찍어주냐고. 멋있게 촬영할 거예요 이러고 있잖아. 나한테 카메라 들어왔는데 지금 왜 나한테 안 들어오냐. 나 지금 섭섭해. 나 섭섭해. 나 진짜 섭섭해. 카메라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섭섭해. 섭섭하다고. 섭섭. 섭섭.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전에 쉬운 거는 없습니다. 다들 노력과 피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항상 쉽지 않아. 쉬운 게 없어. 그렇지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섭섭하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잘할 거야. 추천 잘 안 뜨는 거 밖에 나가야 되나? 자 밖으로 나가시죠. 제가 어? 제가 필링 카메라를 진짜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이게 오? 밖에서 찍으니까 되네요. 밖에서 찍으니까 돼. 날씨가 좋아. 제가 뭘 한번 찍어볼까요? 거리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와! 결국 하나 찍었어요. 사람은 못 찍었는데 이 거리, 시카고의 거리를 찍어버렸습니다. 아마 멋지게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으로 숙달된 손 터치감이 좋기 때문에. 어? 찬양 컷. 찬양. 어떻게 한번 좋아. 안에 실내 들어갈 때는 더워가지고 얇게 안 입으면 더워서 오늘 건가요? 저 자신이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기가 막히죠. 시카고 하면 또 밀레니엄 파크 아니겠습니까?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Follow, follow. 여기 보세요. 쭉 쭉. 밀레니엄 파크. 또 이 밀레니엄 파크가 또 제가 또 박씨 아니겠습니까? 또 파크 준이거든요. 또
저의 성을 또 따다가 이게 그러면은 예, 만든 공원인데 밀레니엄 파크라고 사실 저희 집 앞마당이에요. 부착해 버렸다. 시카고에 예전에 조금 이게 저 집사한테 이제 좀 대충 잔디 네, 좀 만들어 놔라 그랬었는데 여기가 바로 그 종로 3가입니다. 아, 밀레니엄 파크 네, 지금 10년 만에 와 보거든요. 10년 전에 시카고 왔었다가 목소리 꺼내가지고 버리고 왔습니다, 저희끼리. 여기가 종로 3가입니다. 종로 3가. 엄청 크다. 와. 야, 미국 느낌 나네. 미국이니까요. 미국이니까 미국 느낌이 나죠. 근데 별로 안 추워요. 근데 여기 파크면 공원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뭐 해? 여기 이게 걸으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인사하면 되나? 하이. 하이. 아, 참 사교성이 좋아요, 미국은. 하이. 네, 저게 얘입니다. 대답도 안 하죠. 하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어? 끝났어. 끝났다고? 너무 추워. 여기 저의 쉑쉑버거. 여기가 바로 그 밀. 어? 쉑쉑버거 있어요? 아니 쉑쉑버거야 뭔 소리야. 네, 씨라이프. 여기가 밀레니엄 파크라는 곳인데 가자! 아니 나 말하고 있잖아. 가자! 그 시카고에서 가자. 굉장히 가자. 유명한 가자. 일단 밥부터 먹자. 방금 먹고 오지 않았어요? 아, 더워가지고 밀레니엄 파크! 아무도 내 말을 듣는다. 스크레마 했다가 지금 나오니까 되게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 다운타운 커피라도 하나 들어있어야 좀. 좀 찍고 가야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렇지. 아, 너무 추워. 막내 말을 좀 경청을 하라고. 커피 한 잔씩 먹어. 그래, 그래, 커피 한 잔 먹고 가야지 그러면. 그래. 가자, 찍으러 가자. 자, 그러면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이동하겠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아니 오자마자 야 지금 너네 마티오 죽대잖아. 막내도 사진 찍고 싶대잖아. 왜 이렇게 인지적이야. 아 사진 이거 먹고 찍으면 되잖아. 안돼 사람 아니야. 여기 어디에 딜리버리 저 찍어주세요. 다방 딜리버리 저 저는 시켜. 찍어도 됩니다. 카페 뭐야 이거 예쁜데 커피로 들어가겠대. 어? 동훈이 형이다! 동훈이 형 옆에 아니야 이거? 여기서 빠지면서 바로 이제 코 라인하고 동훈이 라인 나왔다. 이거 동훈이 형 옆에잖아 지금! 외국에 오면은 힘들긴 하지만은 이렇게 공기도 좀 쐬고 경치도 좀 보고. 아까 오면서 그 우버 타고 오는데 기사님이 그 다크나이트 장면 촬영한 것도 막 보여주면서 왔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 조커가 죽은 거. 나 조커 아니야. 저거는 이제 시카고에서 되게 유명한 그건데 시카고 사람들이 또 바뀌면서 나온대요 사진이. 근데 지금 사진이 계속 바뀌어요. 보면 움직이지 않아요? 눈 감았어, 눈. 아, 와우 형 얼굴 저기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와, 아, WW. 와. 와우 형 요즘 그 잘하는 표정 있거든요. 홍홍 표정이라고. 얼굴만 봐도 홍홍거릴 것 같은 느낌. 카메라 든 분들은 다 장갑 하나씩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애들은. 아. 손이 지금, 네. 지금요? 몇 장 찍은 건가요, 이거? 10장 찍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찍었죠? 그렇게 많이 안 찍었는데. 오잖아, 내 머리 색깔 똑같아. 맞춘 거야, 오늘? 진정한 친구. 그렇죠. Best friend. Yeah. Best friend. 선인장 마무리 보셨나요? 저희. 'Cause my come to us. 저희끼리 그냥 앵콜이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맨날 발차기하고 멋있게 끝내면 다 멋있게 끝나는데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따뜻한 춤으로. 수현정이 이번에는 다른 때는 다 막 오프닝이나 중간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앵콜로 들어가서 앵콜로 뭔가 줄 수 있는 느낌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다 같이 발차기 대신 탁 해서 끝나는 거죠. 멋있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바로 따뜻한 커피 한 잔 겟 하러 가시죠. Let's go. 추워. 콧물이 날 것 같네. 코가 약간 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춥네. 한국과 동일하거나 한국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옷을 이렇게 얇고 입고 나온 저의 실수 인정하겠습니다. 콧물이 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국 스타벅스를 쟁취해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캐나다에서 초등학생 때 아이스하키 진짜 부정했어요. 오늘 가서 제 실력을 마음껏. 와, 할래? 하고 싶어. 내가 가르쳐줄게. 나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도 부정했잖아. 나도 8살 타봤어. 아, 지금 너무 괜찮게 잘 나왔어요. 지금. 어? 너무 잘 몰라요. 시카고 빈이라는 곳인데 홍처럼 생겼다고 해서 시카고 빈이거든요. 제가 또 왕년에 또 캐나다에 있을 때 또 아이스 하키 부정이었기 때문에 와서 오랜만에 또 제 아이스 스케이팅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서 트리플 악셀. Let's get it. 무심한 듯, 안 무심한 듯 딱 그렇게 찍어야지. 뭐야, 워킹 인 더 원더 빈 더 원더랜드 잖아 이거. 저 친구들 동훈이 형 아직 멀었구만. 동훈이 형 머스킹 난입 가능합니까? 머스킹 난입 그러다 욕 먹어요. 여러분, 제가 저 빙판 다 가루로 만들어서 빙수 만들어 드릴게요. 저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전 스키장도 안 가봤는데. 아, 있는데 안 가봤어요. 아, 썰매 비료포대 썰매 안 타봤죠?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건데 그거. 비료포대 썰매 타면은 시속이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경사가 지면 질수록 그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좀 걱정되네요. 그 썰매 타다가 넘어지면 엉덩방아 찍으면 약간 꼬리뼈 박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가보는 거죠 뭐. 아, 좋다. 시카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우, 트리, 어우. 와우. 와우. Snail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스케이트를 생전 타지 않았던 저는 긴장이 되는 겁니다. 넘어졌다가 엉덩방아를 지치다니까 몹시 걱정됩니다. 하지만 뭐든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합니다. 지금 피리카 잘 찍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어떻게 찍어야 되나? 아, 병원이 하키보였다 그랬는데.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그 아래 시골에서 시골에는 논두렁 겨울에 안 하니까 거기다 비 오면은 그걸 얼려요. 거기 스케이트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진짜 어렸을 때 엄청 타고 그랬거든요.
막 근데 막 더러 얼어가지고 막 빠지고 죽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자연에서 큰 사람입니다. 하키 선수만 다릅니다.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탔어. 롯데월드에서 처음 봤습니다. 롯데월드? 약간 그 천국의 계단? 인라인이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탈 수 있어. 인라인 또 내가 전문이야. 이거 신발은 어떠나요? 좋아요.